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요즘에 좋은 영화들만 리뷰를 했는데 요즘에 별로 썩 좋다고 말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영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펜더블 4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최근에 관객들한테 주목을 받은 시리즈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늘 리뷰에서는 이 시리즈가 왜 그래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져 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액션 영화 팬들의 좀 올드한 액션 영화 팬들의 길티 플레저 같은 영화인데요. 영화 시리즈인데 일단은 1편이 만들어진 것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인데 못 보시면 로튼 토마토지 있습니다만 썩 좋지 않죠. 예, 평가가 평단으로부터는. 근데 관객들은 대략 만족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올스타 캐스팅인데 딱그 니즈가 뚜렷한 장르 영화예요. 그러니까 폭력 액션물이고 R등급이고 그러니까 성인들 8, 90년대 액션 영화들의 열광했었던 그때 당시에 10대나 20대 시절을 보내셨던 액션 영화 팬들을 위한 영화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액션 배우들을 모아서 일종의 올스타 캐릭으로 이제 추억팔이를 좀 하는 건데 일종의 장난같이 유희같이 만들어진 영화죠. 그래서 폭력 묘사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 작품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실베스터 직접 연출을 하고 이 아이디어도 실베스터 스텔론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액션스타라고 할수 있는 제이슨 스테덤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요 축은 신규 액션 스타의 인데 일단 제이슨 스타뎀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이제 서구권에서 나온 거의 지금은 최후의 A와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헐리우드로 치자면 그이 마초 근육질로 치자면 더 락이 있습니다만. 더 락이나 뭐빈 디젤 같은 분노의 질주 라인업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로 액션 연기를 하는 이제 다이빙 제이슨 스타뎀은 다이빙 선수 출신이죠. 영국의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 출신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트랜스포터라든가 분명히 그 과거의 8, 90년대의 진짜 동적인 액션의 합을 중시 여기는 그런 동작들을 중시했었던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편은 이제 그 실베스터 스톨론이 그이 8, 90년대 그 이런 그 근육질 마초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몇 편의 영화가 있는데 람보 시리즈 일단 람보 1, 2편의 거대한 성공. 2편이 특히 이제 거대한 성공을 했고요. 레이건 시대를 상징하는 영화였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캐스팅된 라인업 중에서는 2연 거는 리세라폼 4에 등장하면서 이 화이트 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등장한 굉장히 이제 그 헐리우드 건너가서 영화도 많이 찍었죠. 더 원이라든가 뭐 로미오 머스트 다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찍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룡보다도 제트리라고 불렸던 이연걸의 그런 존재감이 상당히 컸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캐스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완전 조연이긴 합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의뢰인으로 등장하고 다이아드의 히어로죠. 그다음에 비무비의 슈퍼스타였다고 할수 있는 돌프 룬드그렌이 출연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UFC 초창기의 스타 중인 랜디 커투어 그다음에 테리 크루즈 이런 배우들을 라인업을 짜가지고 영화를 1편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악역은 역시 80년대 줄리아 로버츠의 오빠이자 그 80년대의 액션 그 비무비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에릴 로버츠 그리고 스티브 오스틴이죠. 아니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이제 역시 WWE의 스타인데 이렇게 출연했고 미키 루크가 이제 일종의 감초 역할 같은 걸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은퇴한 익스펀더블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올스타 캐스팅을 이제 실현을 했고요. 당시 이제 미키 루크는 약간 좀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시점이라 그렇게 출연을 해서 영화를 이제 찍게 됩니다. 자, 이 영화가 이제 제작비가 한뭐한 그래도 제작비 회수별로 상당히 큰 흥행을 성공을 거뒀고요. 이 편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비교적 이 편이 이제 가장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들의 니즈를 가장 좀 이렇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캐스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마초 액션물
람보 시리즈와 더불어서 각종 이제 이뭐 터미네이터 그다음에 뭐 콜레트럴 데미지는 좀 후기작이고요. 뭐 코만도 이런 식으로 미스터 유니버스 출신의 아놀드 슈왈제네거까지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다가 이제 척 노리스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악역으로 장클로드 반담이 나왔던 엑스펜더 2가 이제 진짜 아마 이 시리즈를 보는 팬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그런 영화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흥행도 잘 됐고요. 국내에서 그래봐야 44만 정도니까 뭐 그게 크게 잘된건 아닙니다만 이 약간 국내에서 이 중년 이상의 4, 50대, 50대 이상의 남성 관객들은 극장 가서 영화를 잘 보는 그런 층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는 뭐 좋지 않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만 북미 스코어나 이쪽은 상당히 뛰어났던 걸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았던 영화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편까지 만들었습니다. 라인업도 뭐더 채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척 노리스가 이제 이 영화에서 이척 노리스는 80년대에 정말 아는 사람들 많은 캐논 그룹이라고 존재했었던 그 진짜 B무비의 대표적 스타였죠. 그러니까 이소룡의 그 원래 주한미군 출신의 태권도 교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소룡의 맹룡과강에서 이제 그 처음 등장을 한 다음에 이제 동양인 이제 그 무술 스타로 등장을 해서 이제 레이건 시대를 역시 상징했었던 뭐 미식인 액션 무슨 뭐 델타 포스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진짜 뭐 무쌍 영화들의 이제 그 영화들의 주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론울프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상징했던 인물들 영화에서도 그 비슷한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등장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진짜 영화적 당시에 이제 그런 트렌드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악역으로 장클로드 반담까지 등장해서 그 예에 이제 일단 그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옛날만큼은 아닙니다만 그 추억을 되살릴 만한 이제 액션 연출을 보여줬던 것들이 일단 2편의 액션이었고요. 2편의 이게 이제 1편 엑스펀더블스 요거 포스터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2편에서는 이제 그런 캐스팅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매력을 이제 배가시켰던 이 영화 시리즈의 기대감을 높였던 거예요. 2012년도 작품이죠.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시리즈가 그래도 2편까지는 잘 나가다가 이제 망조가 된게 이제 3편부터는 좀 망조가 됩니다. 캐스팅 자체는 3도 이 시리즈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만족스러운 그 캐스팅이었어요. 제작비 규모도 꽤큰 규모였고 3의 캐스팅을 보면 일단은 그 축을 이루고 있는 실베스터 스탤론과 제이스 스타뎀이 출연하고 이제 돌프 룬드그렌이 악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메오죠. 이런 거를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임슈왈제네커랑 뭐 이렇게 약간 까메오처럼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다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스나이프스 이런 뭐 안토니오 반데라스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전편에서 쭉 나오는 이제 조연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랜디 코투어는 여전히 출연하고 랜디 코투어가 4편까지 다 등장하니까 돌프 룬드그렌하고 이런 캐스팅이고 이런 식으로 출연하면서 이제 나름 캐스팅적 라인업은 잘 났고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이제 블레이드의 출연이고 이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패신 조 57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한때 시대를 풍미했었던 액션 스타였죠. 뭐 탈세 혐의로 뭐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UFC 여성 스타였던 이제 린다 로우즈라든가 이런 캐스팅, 좀 젊은 캐스팅까지 해가지고 나름 라인업을 잘 꾸렸습니다만 영화가 좀 되게 산만하죠. 이 3편쯤은 가면. 그래서 영화적 만듦새가 일단 매력이 떨어지고 동호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 시리즈의 디테일한 줄거리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적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3편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영화적으로는 폭망하고 맙니다. 뭐 그래도 흥행은 꽤된 걸로 알려져서 2014년도까지 2년 주기로 2010년, 2012년, 2014년도까지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지금 4편이 상당히 긴 기간의 텀을 두고 2023년도에 9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느덧 이 실베스터 스텔론은 77세가 됐고요. 이 영화의 축이라고 할수 있는 실베스터 스텔론은 77세가 되었고 뭐 물론 지금 뭐그 HBO 시리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름 주가를 올리고 턴사 킹인가요? 이제 뭐 오래된 마피아로 등장하는 뭐 그런 시리즈물 성공을 거두긴 합니다만 이제
몸으로 뛰는 액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스토리 자체를 짜질 때도 이제 제인 스타뎀을 거의 스토리 축으로 출연하고 시키면서 이제 등장을 했고, 캐스팅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4편에 가면 여기 보면 지금 제인 스타뎀과 실베스터 스톨론은 이제 1편부터 이 시리즈를 끌고 나가는 인물인데, 좀 뜬금없이 메간 폭스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 메간 폭스는 이 시리즈에서 일단 용병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뽀사시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글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적인 뭐 그런 메리트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건 오히려, 최근 들어서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 액션 영화의 실제로 진수를 보이는 동남아시아 액션 스타라고 할수 있는 토니 자와, 그 다음에 이 레이드 시리즈의 히어로인 이코 우웨이스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사실 기대했던 건 내심 고수와 고수의 대결, 인도네시아의 무술 스타 이코 우웨이스와 그다음에 태국의 무술 스타 토니 자와의 이제 대결 시퀀스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제이슨 스타뎀이 이제 압살을 해버리는 악역이라고 할수 있는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이코 우웨이스를, 그래서 약간 캐스팅 자체가 조금 뭐 이코 우웨이스는 그 되게 선한 이미지, 그러니까 악역으로 이제 오히려 캐스팅을 한 영화들이 있는데, 밤이 온다라는 넷플릭스 영화에서 상당히 살벌한 캐릭터인데, 이 인상 자체가 배우가 연기력이 뛰어나서 무섭다기보다는 이 액션을 만들어낸 능력이 뛰어난 배우라서 그런 면에서의 매력이 있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매력이 반감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익스펜더블4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시리즈가 끝났으면 선언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업적 선택에 의해서 한번더뭐 미자의 본전처럼 만들어진 영화지만, 실제로도 상업적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매력이 떨어지는 영화죠.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전편들에 나왔던 이런 라인업들은 헐리우드 80년, 8, 90년대 액션 영화의 히어로들이에요. 이들 자체가 다 단독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멜 깁슨은 이제 3편의 빌런입니다만, 해리슨 포드가 뭐 카메오 출연합니다만, 뭐 해리슨 포드 말할 필요 없고요. 애널 슈왈제네거, 웨슬리 스나이프스, 뭐 안토니오 반데라스, 이언 걸 모두 다 8, 90년대 다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액션 영화계 마초 액션 영화들의 이제 한 축을 이루던 사람들인데, 4편에서는 사실 돌프 룬드그렌도 불치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프 룬드그렌도 비중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역할 캐릭터고요. 거의 액션 역을 거의 제이스 스타뎀에 거의 몰빵하고 있다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토니 자가 약간 카메오 감으로 등장해가지고 약간 태국인 캐릭터로 등장해서 약간 활약을 펼치고, 전편에 이제 화기 담당이라고 할수 있는 테리 크루즈 역할을 계승해서 래퍼 출신의 50센트가 등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영화의 매력이 반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줄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액션 스타일, 노스텔지어를 자극시켰던 액션 스타들의 등장에서 연기를 펼치는데 재미를 발휘하는 영화라고 할수 있고, 킬 카운터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그냥 액션 영화, 폭력 액션을 극대화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영화였는데, 3편에서는 코드를 잘못 잡아서 PG-13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등급 자체가. 그래서 폭력 수위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게 R등급이 1, 2편에서 모두 다 굉장히 그 옛날에 80년대 나왔던 영화들에 비해서, 폭력 묘사를 더 강하게 일부러 고어적으로 묘사를 했었단 말입니다. 3편에서는 그걸 떨어뜨리면서 이 영화의 그런 그 폭력 묘사의 그런 농담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4편에서는 R등급은 다시 돌아옵니다만, 폭력 묘사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반감이 되어 있는 캐스팅에다가 적절하지 않은 연출 등으로 인해서 별로 훌륭하다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팝콘 무비로 보시는 분들은 크게 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코 우웨이스라든가 아시아계 배우들이죠. 이코 우웨이스라든가 그다음에 토니자 같은 이 액션의 장인들을 데려다가 영화를 찍을 때 굉장히 매력 없게 찍고, 편집을 똑같이 그냥 관용적 관그 편집을 갖다 짧게 끊어서 하는 방법들, 물론 사실 제이슨 스타뎀까지 모두 액션 연기가 되게 안무만 짜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되는 배우들을 모아놓고
이 액션 자체를 펼칠 때 그런 흥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파랑에서 뭐 유명한 뭐 우징, 오경하고 이제 견자단이 맞붙는 장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살파랑 흥행은 좀 어두워서 안 됐습니다만 토니자하고 그다음에 뭐그 장진, 예, 장진. 그다음에 누굽니까? 살파랑 2. 아이고. 그렇게 붙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경이, 아, 오경이 등장하는군요. 이 살파랑 2에서 이 장면, 이런 장면들은 영화적 완성도와 별개로 이 대결씬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 대결, 이 진짜로 무술이 되는 배우들끼리의 싸움은. 그래서 1대2 영화의 후반부에 1대2로 이제 토니자하고 우경이 맞붙어가지고 이제 장진과 맞붙는 장면 같은 건 굉장히 액션 연출이 화려한데, 이 익스펜더블은 좀 황당한 장면이 후반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영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첫번그 작전에 투입돼 가지고 리비아에 있는 그런 그 탈취된 원자 폭탄 기폭기를 갖다가 이걸 이제 훔쳐가는 게 이제 이코 우에이스고, 이보다 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보스가 있다는 설정인데, 뭐 대략 뭐 예측은 돼 있고요. 예측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보스가 있고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일단은 실베스터 스톨린 영화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설정으로 나오게 되고 중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수를 가다 하는 시퀀스가 이 지금 이 익스펜더블에서 쫓겨난 제이스 스타뎀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의 조력자로 이제 토니자가 등장하는 거죠. 태국인 조력자로서 토니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게 배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니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있는 이 작전을 수행하는 인물은 메간 폭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후반부에는 뭐 이런 액션 시퀀스를 막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화물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선입니다만, 여기서 영화가 내내 전개가 되는데, 이 화물선이 어쨌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지만, 그런 물리적인 느낌이 거의 좀 제거된 상태에서, 막 그냥 뭐, 어차피 알아서 봐라는 식으로 액션 연기가 펼쳐지고,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스러웠던 거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고서 뭐 총을 쏴대는 그런 액션 시퀀스가 막 후반부에 되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 진짜 액션 되는 배우들의 연기를 갖다 더 갉아먹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폭력 묘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캐스팅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오히려 전편들과 달리 이 무술이 되는 배우들이 펼쳐지는 되게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대결일 텐데, 그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잘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물론 페이스가 이들과 합을 맞출 만한 배우들이 아까 언급했던 세 명의 배우 말고는 뭐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 스토리상 이제 플롯상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메간 폭스도 뭐 그런 게 되는 사람은 아닐 거고요. 돌프 룬드그렌도 뭐 그냥 저격수 나오고 뭐 약간 뭐 개그 캐릭터 같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랜디 커투어는 원래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만 영화에서 큰 활약을 못 해요. 50 센트도 뭐 인상 쓰는 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흔적이 남는 건못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사실 그 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팝콘 영화로서의 매력은 뭐 CG가 허술하기도 하고, 제작비는 1억 불 들었다 그러는데, 후반부 가면 제작비 좀 CG가 허술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영화가 루즈 아주 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있는데, 정말 뭐 액션 영화로서의 그런 매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특출나지 않다는 거죠.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아마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잘 만든 영화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제이스 스타뎀의 뭐 나머지 영화들,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비교를 해봐도 익스펜더블 4가 특출난 영화라고 참 보기가 어렵고, 이 캐릭터 경우도 이제 라틴계 캐릭터인데, 이 전편에 이제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아들이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다쟁이 캐릭터로 나오는데 되게 안이한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안 하고 뭐 하고 있다 이런 좀 갱 캐릭터 같이 좀 쓰고 있는데, 음담패설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스텔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없어졌다가 이제 무건수행 같이 하는 개념으로 뭐 그런 하다가 말만 하면 이제 또뭐 잔혹한 묘사를 한다든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오는데, 어차피 익스펜더블 시리즈는 그렇게 뭐 영화적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거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3편의 멜 깁슨이라든가 2편의 장클로드 반담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는 강한 캐릭터의 배우들이 나와서 약간 액션 자체의 긴장감을 올리는 데는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코 우에스의 경우에는 배우로서의 매력이 영화 전반부부터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서양권에 수용하기에는 서양과는 스타일에서 전형적인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는 배우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캐릭터의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적으로 뭔가 존재감이 전편들에 비해서 낮지도 않고, 사실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전체적인 뭐 디테일한 완성도가 그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익시 익스펜더블 4는 이제 더 이상 영화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시리즈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매력도 그 특유의 개성 있는 매력들도 반감이 됐고, 이 영화 1, 2편, 3까지 나왔었던 것을 보면서 저도 2편까지는 되게 재밌고, 특히 감동받은 게막척 노리스가 등장하거나 이제 옛날에 저의 어린 시절을 상징했었던 배우들, 뭐 그다음에 뭐 아누슈아츠가 I'm back이라고 한다든가 피식 농담 같은 그런 그 시그니처를 갖다가 재현해 준다거나 이런 데서 소소한 재미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영화의 액션 시네마에 대한 일종의 상찬 같은 느낌의 영화였는데, 시리즈였는데, 이 4편에서는 그런 매력이 정말 없는 그런 좀그 특유의 매력 포인트들이 안 살아있는 영화죠. 심지어 뭐 스텔론도 영화의 거의 초반부 앞에 중반부 이전에 이미 퇴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형태로 등장하기를 합니다만. 자, 그렇으니까 영화 자체의 매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걸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뭐 애초 처음부터 제이슨 스타뎀의 그 솔로 액션 무비를 시작을 했다면 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협업 체제를 가지고 일종의 그 액션 영화 특유의 그런 옛날 구식 농담들을 던지면서 마초 영화들 특유의 그러면서 약간 비틀어내 되면서 느끼는 그런 특유의 재미들이 있는데, 이 영화 시리즈 3편에서도 뭐좀 별로였습니다만, 4편에선 더 별로라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피식피식거리고 보긴 하는데, 뭐 의미를 두고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리즈도 뭐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연출자가 별로 의미가 없는 영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이 시리즈의 이제 그 일종의 생명 연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액션 영화 팬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데, 기본적으로 그 액션 연출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런 좀 최근 들어서 나왔던 뭐 존윅 시리즈 같은 거 총기 액션 시퀀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뭐싹 갈긴다라는 느낌 말고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 영화의 캐스팅을 차지하고 있었던 주요 배우들이 일단은 무술 액션,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액션 능력이 뛰어난 배우들임에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무척 아쉬운 부분이었다. 차라리 스텔론 같은 마초 캐릭터들을 빨리 퇴장시켰다라면 영화적인 그런 느낌들을 좀더이 존재감이 큰 배우들의 액션 시퀀스로부터 차라리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은 뭐 뭔가 애매한 구석이 많은 그런 액션 영화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펜더블 4 제목처럼 소모품처럼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뭐 아마 VOD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장르물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부가판권 시장에서 나름대로 소구가 되겠습니다만, 참 아쉽고요. 이뭐 토니자라든가 이코 우에스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배우들이 지금은 이제 비무비에 위치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연출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좀 헤매고 있는 모습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펜더블 4고요.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드신 실베스터 스텔론 옹이나 돌프 룬두렌 옹께서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